그때 만들었던 향기름, 오늘 이 토라 포션 그대로 순조해가지고 향기름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었던 그 기름 한 병, 기름 한 병이 기적적으로 750년 동안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성전 제사를 위하여 기름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렇게 비치를 했는데, 이제 성전이 파괴될 적에, 제1성전이 파괴될 적에 요시아 왕이 기름 한 병을 감췄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소의 분향단, 여기에 보면은 미스바학 하케토레, 여기에 쓸 향, 여기에도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으심을, 모시아,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셨다. 기름 부음 받았어. 그래서 여기에 모든 이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지상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를 만납니다. 오늘 기름향, 기름 하나하나 만드는 모든 제조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성막을 지은 그 특별한 인물들이 두 사람이 여기에 소개됩니다. 성막을 짓기 하여 모세가 진 게 아니라 출애굽기 31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내가 유다지파 홀의 후레자서 후레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무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기 이제 성막 건축가의 이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살렐, 또 한 사람은 오홀리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어느 지파에 속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총 책임을 맡은 이 부살렐은 유다의 족속입니다. 그리고 훌의 손자입니다. 훌 하면은 모세가 전쟁을 할 적에 모세가 손을 올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졌는데, 팔이 아파서 누가 그 팔을 옆에서 부축을 해줬습니까? 아론 훌, 그 훌의 손자. 그런데 한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영화 있었죠. 벤 허. 이 말이 훌, 그 다음에 벤이란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훌의 아들이라는 게 베너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드는 이 제작가가 이 히브리 뿌리에 방한 유대인들을 하고 모든 걸 다 서로 상의를 하고 조언을 들었다. 그래서 이 벤허의 원래 이 뜻이 여기 나오는 훌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또 이 부사레는 유다지파에서 지명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자라고 그랬죠. 보통 사람이 성막을 짓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신 전이지 않습니까? 이 성막을 지을 적에도 그 건축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지혜와 총명이 충만한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해.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사렐 이 뜻은 원래가 여기 보면은 이 원래 이 뜻은요, 베짤
엘 그 말입니다. 두 글자입니다. 이 말은 이 엘은 언제나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이거 베찰 이것은 그림자라는 말. 하나님의 그림자란 말.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자가 딱 있다는 건 뭐냐면 보호를 받는 겁니다. 이 부사라는 뜻이. 그 다음에 그의 보좌관 오홀리아 이 사람은 여기 보면은 텐트를 보라고 합니까? 이 성막 오헬이라고 하죠. 여기 오헬. 그래서 아버지의 아버지의 텐트 이것이 오홀리압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 하나하나가 여기에서 다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숨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지파에서 한 사람 단지파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성막을 쳤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메시아 우리 예수와께서 이 마지막 때 하시는 일은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열두 지파를 모으시는 일입니다. 열두 지파는 두 집으로 갈라졌죠.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나라. 그런데 여기에 부살렐은 남쪽 유다지파의 자손이고 그 다음에 단, 오홀리압은 단, 북이스라엘의 족속. 그래서 이 두 집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재림하셨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열두 지파를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한다는 이 예언적인 뜻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결국은 메시아를 위한 두 증인들의 역할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합해서 연결을 해보면은 아버지의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은 모세는 그 부사렐이 성막을 딱 지을 적에 너무너무 놀랐다고요. 왜냐하면 계시를 받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라. 그런데 그 만드는 부사렐의 모든 것을 보니까 모세가 볼 적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시사항 받을 때보다도 더 정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사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모세에게는 말씀을 주셨고 부사렐에게는 하나하나 짓는 이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대단한 일입니다. 결국 부사렐은 예수와 같습니다. 그런 왕족이 유다지파의 출신이며 또 젊은 목수였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였었죠. 부사렐이 그것도 예수와를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막은 모세보다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건축하여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모세가 토라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과 루아크 하곤 하나님의 성령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제2회 샤브옷 오순절날 무슨 말씀 뭘 주셨습니까? 토라를 주셨죠. 사도행전 2장에 이 펜타코스트 이 오순절날에 또 뭘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은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할 것입니다. 이 집 지은 것을 통하여 누구를 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과 같이 거하시게 하여 성막을 짓는 이 일을 위하여 히브리 기자가 지금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철저히 히브리입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집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토라 포션은요, 안식일에 대해 가르칩니다. 31장 12절에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고하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의 사이에 너의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됩니다.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영원한 표지. 17절 났어.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습니다 하라. 안식일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관계인 것을 나타내주는 약혼받이.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반지가 있죠. 안식일을 지키는 장면인데 그의 약혼받이.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며 표징이며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서 만든 이 책 7일 창조와 하나님의 7명.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제정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맺은 모든 백성과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건 영원히 대대 남을, 이건 한 번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멜렉 하올람,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친 이 7일 창조의 비밀, 또 하나님의 일곱 영의 비밀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불임절에 선물로 주셔서 근 200몇 페이지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여기 보면 페이지 수가 나왔는데 186페이지에 하나님께서 이 책을 주셔서 이번에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주신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요약을 해서 제가 이 안식일을 히브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절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 절기는 사랑하는 사람과 정확한 시간에 만나는 시간과 장소이다. 나의 사랑, 나의 예수와 나의 신랑을 만나는 연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안식일을 지키면서 만나는 결혼 웨딩드레스 입고 연습하는 리허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안식일은 예수와 메시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아주 깊은 뜻을 골로새 백성들에게, 골로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편지에서 밝혔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놈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제정하신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은 토라에서 한번 영원히 주신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렇게 말하지 마. 평놈하지 말라. 하나님이 영원히 주신 것, 그것을 끝내. 그 이유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네. 안식일이 예수와 메시아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6일 동안 일했으면 7일째 안식일을 하는데
결국 인간의 6천년 역사가 끝나면 내가 7천년째는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의 재림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힘든 일 많고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지만 영광의 날은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적마다 연습이고 하나님의 절기고 예수와 메시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엄청난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니 이가 행하는 사람이 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셨고 또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해야 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사람 살리는 일은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창조의 7일째입니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또 창조의 1일은 천년을 대표하기 때문에 6일은 인간 6천년의 역사, 7일째는 7천년 메시아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은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이 구속의 기념일을 보면은요, 여기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구속한 기념.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애굽에서 수고하고 억압당하고 노동하고 막 착취당하고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애굽에서. 그 자체가 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는 기억하라. 또 여기에서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통하여 구속을 기념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안식일은 restoration, 회복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 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다. 인생의 수고와 슬픔이 이제 다 끝나고 영원한 안식을 주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이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겠다 이 말을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된 날입니다. 안식일은 표징을 위한 결혼 반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히브리 말로는 바이다벨 아도나이 엘 모셰 레몰 계속 나오죠. 오늘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영원토록 마크를 너와 나 사이의 관계.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래서 안식은 결혼 반지다. 우리 손에 약혼한 사람들은 반지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은 이것이 주님하고 이제 결혼 날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표징으로 이렇게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거를 확인을 합니다. 또 안식일은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히브리 말 속에서 그 숨은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히브리 말로 거룩하다, 성별하다 이 말은 카다시라고 모든 것을 성별시키는 카다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세 글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6942 쿱달렛 신 카프달렛 신 쿠프죠.
그 다음에 6943 쿠프 달래신이죠. 또 키도신도 쿠프 달래신이죠. 요 세 가지 글 카다시, 코데시, 키두신 이 전부가 쿠프 달래신을 사용하는데 이 세 글자가 뭐냐면 첫째 글자에 카다시는 성별을 말하고 거룩하다는 코데시는 홀리를 말하고 키두신은 정혼을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안식이라는 말아 이것이 얼마나 이 결혼과 관계가 있는가. 결국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예수와를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좀 소름 끼치는 큰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 이렇게 숭배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건을 한번 보십시다. 32장입니다.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디임을 보고 모세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도라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성급해가지고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네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나지라.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